인생의 봄날은 무슨 빛깔일까요? 나지막한 산자락 아래 자리한 조용한 시골 마을. 푸릇푸릇 언 땅을 비집고 나온 봄나물이 지천입니다. 겨우내 혹독한 추위를 이겨낸 냉이는 향도 맛도 더 짙다고 하죠. 매년 이맘때면 야기들 봄나물을 캐느라 영숙 씨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손녀딸 된장찌개 해주려고. 된장을 잘 먹으니까. 영숙 씨가 애지중지 아끼는 손녀 주연입니다. 아이 아이 야바둑아. 식전 대바람부터 바둑이와 노는 데 정신이 팔린 주연이. 또래 친구들이 없는 외딴 동네에서 바둑이는 주연이의 유일한 친구죠. 야바둑. 저 바둑이 귀찮게 한 적 없고요. 바둑이 먹을 거 줬고요. 놀아주고요. 그 다음에 바둑이랑 제일 친한 것도 저예요. 주연아, 닭장에서 계란 꺼내와. 아! 이번엔 또 다른 임무를 수행할 차례.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 일어섰는데 어쩐지 발걸음이 불안합니다. 이 길에서 넘어진 것만도 수차례. 하지만 웬만해선 할머니의 심부름을 마다하지 않는 주연이죠. 깐나 때 몸조리하고 나와가지고 한 달 때부터 내가 키웠죠. 한참 이제 엄마 아빠한테 이제 사랑받고 이럴 나이에 할머니한테 있으니까는 좀 안타까운 마음은 있죠. 형편이 녹록지 않은 아들 며느리를 대신해 영숙 씨는 갓 태어난 핏덩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걱정과 달리 주연인 밝고 씩씩하게 자라졌죠. 아 뭐야, 자기 안에 있지 않아? 어딨어? 깜짝 놀랐다. 어느덧 14살. 조금 내키지 않는 일이라고 해도 해야 하는 일은 의젓하게 해내는 소녀가 됐습니다. 치킨은 좋은데. 아, 치킨은 좋은데 닭은 무서워요? 할머니의 유일한 걱정은 주연이의 다리인데요. 발바닥 전체가 아닌 발끝으로 땅을 딛고 서다 보니 크면서 걷는 게 더 힘겨워지고 있기 때문이죠. 사준 지 일주일이 채 되지 않은 운동화는 어느새 앞코가 달았습니다. 옛날에는 한 열흘에 한 번씩 갈았는데 지금은 한 달은 가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병원에서 확실한 변명이 안 나오고. 빨간 구두를 신어보는 게 소원이라던 귀여운 산골 소녀 기억하시나요? 한촌 저 이렇게 주세요. 낯선 사람에게 먼저 손 내밀 줄도 알고 몇 번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씩씩하게 걷는 당찬 꼬마였죠. 한 걸음 한 걸음 주연이에게 힘을 주는 또 한 사람, 바로 할아버지입니다. 네. 우와, 이거 전부 할아버지가 한 거야? 그럼. 헐, 대박. 우리 주인이 맛있는 고추 주려고 응. 할아버지 혼자 다 파는 거야, 이거. 네, 사랑하는 고추. 네, I love you, 하트 뿅뿅 하는 고추.
어릴 때부터 매운맛을 유난히 좋아하던 주연인데요. 요즘 푹 빠진 게 있답니다. 다름 아닌 먹방. 그중에서도 매운 떡볶이를 먹는 인터넷 개인 방송을 즐겨봅니다. 볼 때마다 절로 침이 고이죠. 주연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매운 떡볶이요. 그 매운 게 맛있어요. 못한 게 먹을 때, 처음 먹을 때 괜찮았어요. 한 입 먹다가, 두 입 먹다가, 세 입 먹다가 그 정도 괜찮은데 계속 먹으니까 확 올라와요. 확 올라와서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다 나오고 그다음에 아 자꾸 지나. 아 먹고 싶어서 그렇구나. 아닌데. 주연아 얼른 와서 밥 먹어. 출출하던 차에 반가운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할머니. 어. 나 매운 라면 줘. 밥 먹어. 매운 라면은 다음에 먹고 된장국에 밥 먹어. 알았지? 매운 떡볶이 대신 불맛 나는 라면을 찾아보지만 오늘은 고추 장아찌 정도로 만족을 해야겠네요. 소박한 시골 밥상이 과연 14살 주연이의 입맛에 맞을까 걱정인데요. 망설임 없이 젓가락질을 이어가는 주연이. 다행히 들에서 갓 뜯어온 향긋한 냉이가 별미인가 봅니다. 이런 채소들, 냉이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어야, 김치 같은 거 많이 먹어야 살도 빠지고 하는 거야. 된장찌개 같은 거, 이런 거.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이에요. 예, 살찌면 물인데 애가 좀 크면은 빠지겠죠. 뭐. 그날 오후 마음 먹고 책상 앞에 앉은 주연이. 중학교 입학을 코앞에 둔 주연이에게 요즘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수학인데요. 초등학생 시절에도 가장 취약했던 과목. 학원을 다니지 않으니 혼자서 예습을 해야 하는데 어째 구하라는 답은 안 구하고 번호에 체크만 해둡니다. 한참을 씨름해 보지만 문제집은 깨끗하기만 한데요. 국어 같은 거 그냥 쓰기만 하면 되는데 머리 굴려야 돼요, 수학은. 아, 그래서 어려워요? 네. 문제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문제 모를 때요? 응. 모르면 찍어 맞춰야죠. 우리 주연이는 꿈이 뭐예요? 돈 많이 생겨서 수술해서 친구들이랑 뛰고 놀고 하는 거요. 저는 막 꿍쩍꿍쩍 그냥 조금씩 그냥 걸으니까 저만 느리 거리니까 애들만 멀리서 놀고 저 혼자 따로 놀아요. 사실 하루에도 12번씩 꿈이 바뀌곤 합니다. 어려운 문제를 척척 알려주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가 먹방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었다가 어느 날엔 예쁜 아이돌이 되고도 싶죠. 하지만 변하지 않는 꿈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한껏 내달릴 수 있는 다리를 갖게 되는 것.
14살 주연이의 꿈입니다. 우리 손녀 공부하고 있었어? 아, 열심히 하네. 잘하고 있어? 글씨는 너무 조만해가지고 보여야지 뭐. 다점 찍은 거 보여. 열심히 공부 중인 손녀 응원차 책상에 둘러앉은 할머니와 할아버지. 그 빈칸에 넣어 써야 될 거 아니야. 한참을 고심 끝에 숫자를 적어보긴 하는데 제대로 풀고 있는 건지 알 방도가 없습니다. 초등학교 또 초등학교 것도 모르는데 중학교 것도 모르지. 모르니까 못. 주연이 가야 돼. 부채질 됩니다. 떡볶이 사왔어? 떡볶이 대신에 다른 거 사줄게. 나 갖고 싶은 거 다 사줄 거야. 그래. 나 갖고 싶은 거 다 살 거야? 그럼 주연이 사달라면 다 사줘야지. 우리 주연이 예쁜데. 문제를 잘 풀건 못 풀건 중학생이 된다고 알아서 척척 공부하는 손녀딸이 기특해 할아버지는 모처럼 기분을 냈습니다. 도착한 곳은 시내인데요. 양손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주연이가 향한 곳은 문구점. 중학교에 입학해서 쓸 새 학용품을 살 생각입니다. 그 샤프신 뜯는 거야? 이것저것 사고픈 게 참 많았는데 막상 와보니 요즘 벌이가 시원찮은 할아버지의 주머니 사정이 더 마음에 걸립니다. 결국 공책과 샤프 두어 개로 타협을 받죠. 이번에 들른 곳은 병원인데요. 혼자서 이렇게 한번. 점점 굳어가는 주연이의 다리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쪽이 더 불편해요. 왼쪽 다리가. 뭐 다른 거. 코로나19 이후 제대로 병원을 찾지 못했었죠. 어렸을 때 늘려주는 연장술 수술을 했다고는 하는데 원래 지금 상태면은 사실 수술도 한 번은 더 필요하기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다음에 재활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발목 쪽에 이제 보조기 같은 거 착용하는 것도 필요하고 한 상태죠. 급한 대로 먼저 재활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자, 무릎 살짝 구부렸다가 다시 펴고. 그렇지, 좋다. 그렇지. 셋. 어우, 잘한다. 그렇지, 그대로 유지. 그대로 유지. 앞에 보고 그대로 유지. 그렇지. 다시 천천히 펴고. 그렇지, 도와줄 거야. 지금 이제 기류확보가 치료를 하게 되면은 지금 잘 되잖아요. 아마 그 전에라도 지속적인 재활치료나 물리치료가 이루어졌으면은 조금 더 나은 보행 활동을 훨씬 더 잘 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치료를 계속 병행을 하시고 이렇게 집에서 스트레칭만 지속적으로 좀 해주시면은 어느 정도 수술의 기간을 조금 연장은 시킬 수 있지만 수술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날 밤 내려고 가려면 발 씻고 코 자고 열심히 하는 거야. 할머니,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한 번 더 수술을 시켜줬다면, 쉬지 않고 재활치료를 받았더라면.
이 꼬부라지죠 이게. 주연이의 다리는 나아졌을까? 이제 발 이르대. 세게 누르지 마. 이렇게 해야 풀리는 거야. 그래야지 학교 가서 달리기도 하고 아이아이아이. 뛰 놀고 그러지. 아프다고 안 하면 안 되지. 학교 가서 애들하고 뛰 놀고 싶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어때 내 다리라도 떼주고 싶지? 그 말하면 뭐래. 내 다리라도 떼서 그냥 잘 떼댕기도 있으면. 모든 걸 주고도 더 내어주지 못해 애 같아는 할머니, 할아버지입니다. 드디어 입학식 날 아침. 선물 받은 학용품에 멋진 교복까지. 이제야 중학생이 된다는 게 실감 나는데요. 입학식에 늦을까 봐 마음이 급한 주연이 곁에서 할아버지는 주연이가 빠뜨린 건 없는지 살피고 또 살핍니다. 학교 가서 뭘 제일 먼저 해보고 싶어요? 매점. 매점? 아, 매점에 뭐 파는지. 아, 오직 먹을 거구나. 이번엔 단정하게 머리 묶기. 어릴 때부터 주연이의 머리 모양은 늘 할아버지 담당이었습니다. 몇 날 며칠 동안 머리 닦기를 연습한 적도 있었죠.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입학식 갈 준비 완료. 일찌감치 집을 나서는데요. 주연이의 걸음에 속도를 맞춰야 하기 때문이죠. 서두른다고 했는데도 학교 앞은 이미 일찍 등교한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의젓하게 앉아있는 주연이가 마냥 기특한 할머니, 할아버지. 고운 옷에 저렇게 컸나야지. 뭐 늠름하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많이 늠름해졌어. 이제 지가 왔다 갔다 못하니까 이제 데리러 가고 데리고 오고 이제 그거지 뭐 다른 거는 뭐 학교 생활도 활발하고 대인관계도 좋고 그냥 그런 거는 걱정 안 해요. 친구들은 어땠어? 다 모르는 애들. 이제 앞으로 친구들하고 잘 친하게 지낼 수 있어? 해질녘. 할아버지의 손길이 바쁩니다. 입학 기념으로 특별한 파티를 준비하셨다는데요. 이거 고기 구워 먹으려고. 우리 주연이하고 먹으려고. 불쏘시개로 쓸 마른 대나무에 착화탄까지 두어 개 얹었는데 불이 영 시원치 않습니다. 대나무 조금만 더 갖고 와요. 응? 대나무 조금만 더 갖고 오라고 불 다 사그라졌어. 한참 펴야지. 이제 불 붙었던지. 하루 옆에 딱 붙어 앉아 불을 피워보지만
연기만 피어오를 뿐. 무심한 시간은 빠르게 흐르는데요. 최후의 수단을 써보는 할아버지. 그냥 가스레인지에 굴까요? 야들 찍어, 야들. 이거 봐, 이거. 아니, 가스레인지 지금 한 시간째 이러고 계시는데. 우여곡절 끝에 숯불이 완성되고 이번엔 꽁꽁 얼어붙은 고기 덩어리를 녹여봅니다. 이거 누가 보면은 참치인 줄 알겠어요. 이 갈비살 이게 맛있는 거예요. 부들부들한 거. 수육을 해서 먹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수육? 이거 한참 걸리겠는데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올려놔요 이제. 아 저쪽으로 픽해요. 놔두고 뒤적거리지 말고. 아 뒤집어야지 개 익은 걸. 익기는 뭘 익어 아직 익기다. 아이고 안 해도 돼. 손녀딸 입학 기념으로 모처럼 식사 준비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건만 육즙이 다 빠져나가버린 고기. 그래도 할아버지의 정성에 좋아하는 고추장까지 듬뿍 넣었으니 주연이가 마달리는 없죠. 중학생 된 거 축하해. 공부 열심히 해. 이거 주연이 선물. 깜빡쇼. 사실 할아버지에겐 비장의 무기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와, 깜짝쇼. 맛있겠다, 그지? 주연이가 며칠 전부터 노래를 불렀던 매운 떡볶이죠. 예상대로 맛있게 먹는 주연이. 이번엔 상추쌈에 떡볶이를 넣어 먹는데요. 세상 부러울 게 없는 표정이죠. 매워서 상추 먹는 거지? 오늘 주연이의 마음속엔 또 다른 추억 하나가 새겨집니다.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저 키우느라 고생하셨으니까 제주도 가서 못 해본 것도 해보고 안 먹어봤던 것도 먹고 그냥 이렇게 해줄 거예요. 때론 장애물에 부딪히기도 하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주연이는 다시 일어나 걸을 겁니다. 씩씩하고 공부 잘하고 애들하고 잘 놀고 착하게 친구들하고 잘 적응하고 착하게 공부 열심히 하는 어린이가 됐으면 좋겠지. 언제나 주연이 편인 할머니, 할아버지가 곁에 있으니까요.